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 김경남입니다. 자, 금일은 체육 시간 중에 발생한 이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죠. 무릎 부상으로 학교 안전 공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1억 1,6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 체육관에서 풋살 경기를 하던 중에 이 넘어져가지고 우측 전방 십자인대하고 반월상 연골이 파열돼가지고 저기 학교 안전공제하고 분쟁이 이루어졌는데, 이 무릎 동요도라고 하죠. 이 정상적인 부분을 건축이라고 하고 비정상적인 부분을 다친 부분을 환측이라고 하는데, 이 동요도를 측정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무릎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앞뒤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을 측정해봤는데, 동요도가 환측과 건축과의 차이가 12mm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12mm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인데, 이 공제에서는 아, 우리는 300만 원밖에 못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굉장히 벙찐 거죠. 아, 굉장히 크게 다치고 이게 후유장애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제 측에서는 아, 이 학생이 1년 전에도 학교 체육 시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방 십자인대 급성 파열로 다쳤다. 근데 수술을 받지 않았다. 이번 사고 발생 후에야 수술을 받았는데, 그것을 막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가지고, 그, 첫 번째, 과거 1년 전에 사고 났을 때 수술하라는 요양기관의 지시가 있었는데, 그걸 따르지 않아가지고, 상태가 악화되어가지고 12mm라는 동요도가 나온 거지. 이 사건 사고만으로 12mm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부득이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소송이 진행됐겠죠. 그래서 1억 1,600 인정받은 사례인데요. 자, 가장 핵심이 됐던 주장에 관해서 우리 법원은, 자, 이 공제회 측에서는 이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실상은 1년 전에 그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 학생이 정상적으로 축구 경기 같은 거 하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무리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병원 측에서 과거 의무기록 사본을 봐도 이 학생에게 무릎 수술, 관절 재건술 같은 거 권유했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이것에 나오는데 더해가지고 이것을 저기 따르지 않으면 무릎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그거까지 증명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그런 게뭐 권고 수준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거 확인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 피해 학생이 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가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라고 해서 피고 측 주장을 기각하고 결국 전액을 다 인정해버린 건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건 판결문 봤을 때좀 아쉬운 측면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15% 장애가 인정됐거든요. 12급 치료 인정된 거죠. 학교 안전 공제회 시행령에 따르면요. 자, 근데 그 12급 치료의 15% 장애는 통상 5mm에서 한 10mm 정도가 밀렸을 때, 그 정도를 15%로 보고요. 10mm 이상이면은 그 이상으로 좀 많이 봅니다. 학교 안전 공제법에서는 30%라고 적용이 돼 있어요. 저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학생은 12mm니까 한 30%, 30%를 다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15에서 30 사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법원에서는 이게 저기 과거에 사고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추후에 보존적 치료를 받으면 이것은 5mm에서 10mm 사이로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즉 호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저기 15%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봐서 좀 15%만 줬던 사건입니다. 통상 15% 하면 1억 인정되고요. 30% 하면 2억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참 법원 신체 감정인은 이 사건에서 30% 써줬어요. 그러니까 신체 감정인가 써줬는데 법원에서 1억 원을 좀 낮춰서 본 거죠. 그래서 되게 결론에 있어서 저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 학교 안전 공제 사건이 굉장히 공제 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요. 특히 대부분 공제 급여 또 받기 어려운 게이 축구하다가 무릎 다친 사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 이런 사건들에서 공제는 주로 뭐, 아, 이것은 피해자 쪽에서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후유장애가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실제 그 장애율이 안 남았다, 즉 객관적으로 그 장애가 안 남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요.
동요도 측정, 특히 무릎 부분은 대부분 다 동요도 싸움이거든요. 동요도 측정에 있어서도, 아, 이거 당신이 가는 그 병원에서 뭐 그런 이학적 검사만으로 인정한 소견은 우리 받을 수 없고, 우리 탈로스도 요새 인정 못한다.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 탈로스거든요. GNRB나 KT1000이나 2000 정도 써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지정하는 우리 자문병원 가서 받으라고. 근데 자문병원 대부분 다 공제의한테 매달 저기 자문료 받고 계약 체결돼 있어서 뭐 공제의한테 유리하게 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진짜 몇 미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객관적인 장비로 되게 보수적으로 측정하면 그 동요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상 대부분 다 소송으로 거의 인정을 받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아주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뭐 학교 안전공지에서 이런 무릎 십자인대 사고 같은 경우 굉장히 받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 혹시 어려움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뭐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